자, 3번. 와리오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와리오선이 전자계에서는 전자 유도에 한 유도전류죠? 유도전류. 와리오가 유도전류. 그럼 이 와리오에 의한 손실을 와리오선이라 하는데, 이 와리오선을 구하는 식이, 이것이 기계 변압기편에서 나오죠? 뭐 변압기 원리가 우리 그 전자기계 전자유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상수, 그리고 철판의 두께와 파형률, 그리고 주파수와 최대 자속밀도, 여기에 대한 이승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철판 두께 제곱에 필요한다. 주파수 제곱에 필요한다. 로는 저항률인데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자속밀도 제곱에 필요한다. 이렇게 해서 와류가 있죠. 와트 퍼 킬로그램에서 철 1kg당 얼마씩. 예. 자, 4번은 X가 0보다 큰 0에서 비유전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X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좌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에 Y에 G.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이 되는군요. Y하고 G가 하나의 평면으로 보고, 이것을 하나의 평면으로 본다면, 이게 경계면이 되겠죠. 거기서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바로 앞쪽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비전율이 얼마입니까? 이놈이 3이야.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다. 요 뒤편이군요. 자, 요 뒤편에서 비유전율이 얼마가 돼요? 요거 5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은 영역, 즉 2, 여기에서 전계가 얼마예요? 전계가 20. AX에 30에 AY에 그리고 40에 에이지다. 이렇게 주어졌군요. 그러면 X가 0보다 큰 경우에 뭐를 구하라? 전속밀도를 구하라. 즉 D2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D2를 구하라.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경계면의 법선 성분에 뭐가 같죠? D1X는 D2X와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E1Y는 E2Y와 같고 E1G는 E2H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속밀도가 법선 성분이 같으면 나머지 전계는 접선 성분이 같다. 그런 뜻이야. 법선 성분, 법선의 전속밀도가 같고 접선의 그러니까 Y와 G가 평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직 성분이 전속밀도면 나머지 Y방향, G방향은 평행 성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접선 성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D1X는 D2의 X다 그랬어요. 그럼 D2의 X가 뭡니까? 엡실론 제로의 비유전율 그리고 E2X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5와 여기가 20이죠. 5와 20이니까 얼마? 100에 엡실론 제로가 된다. 그런 뜻이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D1이 되는군요. D1. 이렇게. 원분이니까, 원분. 여기 2니까, 1. 자, D1y.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놈은 엡실론 제로의 비유전율 1, 그리고 E1x를 구하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3인데, 여긴 3인데 E1x가 뭐 같죠? E1y가 되는 거죠? Y. E1y.
그래서 여기서 E1Y와 E1Y와 E2Y가 같다고 그랬죠? 그럼 E2Y가 얼마입니까? 바로 30이야. 따라서 얼마? 자, 여기가 3이고 얘가 30이니까 3, 3은 9, 90에 엡실론 0가 된다. 자, 그 다음에 T1G를 구하자. 이건 엡실론 0와 R1과 E1G가 되는 거죠. 그러면 E1G와 E2G가 같으니까 바로 요거 마이너스 40하고 여기에 비준율 3. 그래서 3, 4, 12.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 120에 엡실론 제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X방향, 여기가 Y방향, 여기가 G방향이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100과 90과 마이너스 120, 1번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 1번이다 그런 뜻이야. 이 문제는 4번의 1번이다. 자,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해요. 전소밀도의 법선 성분이 같으면 나머지 Y축, G축은 평행선이니까 전개 같다. 그래서 원쪽에 X0보다 큰 원쪽에 전소밀도를 구할 때는 자 이와 같이 전소밀도는 유전율과 전개인데 요 전개 E1Y가 E1Y가 E2Y와 같다. 여기도 역시 유전율 엡실론 1과 E1G인데 E1G가 요거 E2G와 같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